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자, 요즘 같이 이렇게 변덕이 심한 장, 뭐 급락을 했다가 또 저는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다시 오늘 급락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락하는 장에 있어서 상당히 투자하시기가 힘들 텐데요. 제가 좀 전에 유럽 시장의 동향을 잠깐 보니까 최근에 이제 유럽 시장의 그 은행주들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은행주들의 주가가 뭐 하루는 뭐5% 이상씩 막 급락을 보였다가 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이상씩 또 밀리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리스크 관리가 아주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와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성대의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가 전일까지는 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우리 시장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저도 최근에 주식을 거의 안 사다가 어제 이제 아침에 처음 이제 뭐 대림산업하고 이제 몇 종목을 샀습니다. 물론 이제 사고 나서 이제 크게 빠지지는 않고 오히려 올라와 있긴 하지만 오늘 시장 밀리면서 참 정말 돈 벌기 힘들다. 요즘 같은 장그 10% 먹기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장이 지나가야지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사기만 하면 또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더 힘내면서 같이, 시장을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유럽 시장 잠깐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할까요? 우리 유럽 시장이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유럽 시장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요게 이제 유럽 시장인데요. 좀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 지수가 지금 현재 1.73% 하락. 73%뭐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하고 이제 한 이틀 정도 올라온 폭에 대해서 소폭 이제 하락은 나오지만 뭐 1.73%가 소폭은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지수로 따지면 거의 뭐한20몇 포인트 되는 그 정도 될 텐데 지금 현재로서 빠지고 있는 상황. 즉, 독일 증시도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잠깐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이제 프랑스. 프랑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3월 16일날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 계속 조정받고 우리 시장이나 마찬가지로 어, 며칠 동안 이제 반등이 나왔다. 다시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저께까지는 올랐다가 오늘 밀리니까 그럼 우리 시장도 어저께까지 밀렸다가 올랐다가 오늘 밀렸으니까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유럽 시장보다는 한발 앞서서 움직인다고 좀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은 최근 들어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역배열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이틀 동안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오늘 하루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급등락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리스는 반등이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하락. 뭐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 2, 3일 연속 지금 약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 우리가 이제 그리스 때문에 걱정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걱정하는 거는 그리스 국민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유럽 시장은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아까 처음에 봤듯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봤듯이 저점 라인 때가 깨지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떨게 만들었던 내용. 그리스가 유로전 탈퇴를 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스의 전 총리, 파파데모스죠. 파파데모스가 그리스가 유로전 탈퇴를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어저께 혹시 밤에 미국 시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이 장중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소폭 이제 주택 지표가 좋아가지고 플러스로 이제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몇 포인트까지 확 밀렸다가 막판에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흔들렸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먼 나라 그리스에서. 그리스에서 그것도 지금 장관이 아니라 전, 전직 장관이 얘기한 그런 내용에 의해서 미국 시장 자체가 다우지수가 이렇게 크게 출렁거렸다는 거는 그리스에 대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인가요? 그 그리스에서 이제 뱅크런 사태가 나오고 스페인에서도 뱅크런 사태가 나오면서 전체, 전세계 이제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흔들렸듯이 뭐 지금 그리스의 영향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스가 과연 유로존을 탈퇴를 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는 자체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요즘 같은 요즘 이제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증권사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데 보시면. 어 상당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지금 제가 한 증권사에 이제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봤는데요. 정리해서 이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6월 17일 날 그리스가 2차 총선을 해서 긴축 연정 그러니까 긴축을 긴축을 원하는 긴축을 이제 지지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승리했을 경우에 그리고 반대 쪽에서 승리했을 경우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좀잘 나와 있는 분석이 뭐 대부분 다 요즘에 신문 보거나 아니면 리포트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월 17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 그리스 국민들은 당장 힘든 상황인데 과연 6월 17일까지 기다릴 것이냐? 즉, 그 상황 동안에 주가가 계속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내용은 일단 뭐 이렇게 시나리오는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저께 이제 아침 시작하자마자 주식을 좀 많이 샀고, 그리고 오늘 이제 밀리면서 뭐 이제 상가액 부근, 아니면 좀 남거나, 손실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좀 흔들리는 상황이 된 거는 어느 정도 유럽에서 해법이 좀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기 때문에 주식을 샀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 국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 국민, 그리고 주변국들의 유로존 국가들의 국민들이 대부분 다 긴축을 반대하는 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사태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연립정부가 구성이 안된 것도 긴축에 반대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리고 뱅크런 사태가 나온 것도 긴축에 반대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 때문에 뱅크런 사태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우리가 결과를 보고 놀라서 지수가 빠지고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긴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저는 6월 17일까지 가지 않고도 해결이 될수 있다. 뭐 당장 해결이 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어떻게 그이견을 많이 맞추겠어요? 근데 큰 그림 상에서 돌아으면은 분명히 저는 그게 아주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 가장 빠르게 지수가 돌아설 수 있는 경우는 오늘 밤이죠. EU 정상 회의에서 그리스의 법을 논의를 하는데 과연 긴축에서 성장 쪽으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인가?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6월 17일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죠? 그렇게 되면 최근에 지수가 많이 빠졌던 데에 대해서 며칠 전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이제 밀리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차트상으로 두 번째 바닥, 쌍바닥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여기 올라가면서 이 자리에서 샀고요. 그리고 오늘 종목들이 크게 빠지지 않고, 지수는 밀렸지만 크게 빠지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상황을 한번 기대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할때 항상 이제 내가 기대하는 수익하고, 아니면은 기대 기대 이제 만약에 손실 났을 때그 수익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기대 수익이 클 때는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죠. 즉,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3, 4주 전부터 해가지고 주식 비중을 거의 줄여서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대형 강업 하나만 남겨놓고 다 정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많이 밀려서 여기까지 일단 와서 윤제 처음 이제 들어간 건데 뭐 어느 정도 밑에 손절 가격이 명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 만약에 요 라인 때 깨지면은 뭐, 정리를 하고 다음 타이밍을 사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기대해 볼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주가가 미리 오늘 선반영돼서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밀렸거든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그한장관의 말도 안 되는 한 장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된 표현이고, 그리스의 옛 장관,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러난 사람의 발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흔들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즉, 잘못된 움직임이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즉,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즉, 해법이 나오게 되면, 모든 이제 그리스 국민들이라든가 유로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긴축에서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런 내용이 이제 어저께 긴축에서 성장으로 돌아서게 되면, 분명히 크게 지수가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식을 샀던 것도 보시면 독일 재무 장관이죠. 독일 재무 장관. 우리가 요번에 이제 독일 메르케일 총리는 아니지만 가장 이제 긴축을 주장을 하고 신재정 협약에서 긴축을 통해서 재정을 건전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독일이죠. 그죠? 독일인데 독일에서 이제 모든 성장 부양책 검토할 수 있다고 어저께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거는 어저께 미국 시장이 오늘 말고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유럽 시장이 안정이 될수 있는 아주 큰 호재입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지수가 아침부터 떠서 시작하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 보였었죠.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오늘은 다시 많이 팔았지만, 어저께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60억 밖에 팔지는 않았습니다. 하루에 몇천억씩 팔다가, 어저께는 60억. 왜? 혹시, 요런 내용에 해서 전체적인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매도 물량이 줄어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아직 희망의 끈은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대신에, 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 우리가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분명히 방심을 하면 안 됩니다. 이 방심을 하면 안 되냐, 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사더라도 항상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어, 일부에서 카프로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는데 15,900원. 15,900원. 손절가 15,000원. 이런 기준을 딱 놓고 대응을 했으면 이거에 맞춰서 딱 기다리는 겁니다. 즉뭐 이런 대응만 있으면 우리가 방심을 할 수가 없고요. 예. 방식 원칙이 있으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주식 비중 70% 정도까지는 단기 매매로 한번 사용을 해 봐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지수를 잠깐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종합 지수 지금 보시면 자, 이걸좀 지우고 지수를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수를 확대해서 보려면 이제 분 차트를 봐야 되는데요. 이제 백 이거는 이제 종합 지수 120분 차트입니다. 보시면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 반등다운 반등이 한번 없이 5월 2일부터 해 가지고 스트레이트로 1790 1779 포인트까지 밀렸고요. 근데 보통 이제 주가가 추세가 전환이 되려면 바닥에 한두개 정도는 나와야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은 며칠 전에 밀렸던 저점하고 이제 어저께 올랐던 고점하고 보시면은 처음으로 처음으로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이제 터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오늘 밀리긴 했지만 이 저점이 깨지질 않았어요. 즉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는 저점이 이렇게 낮아집니다. 근데 상승 추세에서는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즉 오늘 미국, 그 유럽 시장이 어떻게 끝나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게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되면서 만약에 끝나게 되면 저점 라인대가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크게 돌아설수 있는 크게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이 빠진 폭에 대한 1870 정도에서 많게는 1900 정도까지도 충분히 받는 가능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 내일 확인해 보고 주식을 살지 말지 결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뭐,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면, 내일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 단기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오는 때까지 거의 매매를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종목 추천을 안 드리고 그전 방송에서는 자화전자를 추천드렸지만 매수가를 되게 밑에다 해가지고 실제로 체결이 되지도 않았거든요. 즉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과정은 많이 피한 상황에서 그렇다고 지금 결정적으로 이제 자리가 보이는 자리에서 쉴 수는 없습니다. 살 자리에서는 항상 사야 돼요. 우리가 대응 전략만 명확하면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저절람이 때. 손절 놓고 한번 대응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비중 70%라고 해서 약간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도 계신데, 어 어차피 지금 시장 상황은 부담스럽지만은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싼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제가 글로벌 시장을 주시를 하라. 즉, 요번에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럽, 유럽에서 긴축에서 성장, 성장 쪽으로 가닥을 좀 잡는지, 즉 독일에서 독일이 한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이게 시장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독일이 한발 물러나게 되면 전반적으로 크게 한번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황 얘기는 예,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제가 이제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이제 매일 저녁, 매일 저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밤의 멘토라는 시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 저녁 10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거의 한 12시에서 12시 반까지 2시간가량을 그이 시간을 통해서 무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이제 제가 4월 26일부터 시작을 했, 4월 2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늘로서 딱 29일째인데요. 29일째. 지난주 5월 16일부터 22일까지는 제가 중급투자자분들을 위한 밤이라고 해서 실제로 중급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때 이제 지켜야 될 내용들, 그리고 중급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중, 이 정도 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중급투자자라고 할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저녁마다 무료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목이 막 갈라지고, 뭐 상당히 좀, 그, 방송하기도 힘든, 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 어, 물을 마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중급 투자자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 그래, 나도 그래도 좀 중급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중급 투자자 정도는 되는지, 초급 투자자 정도는 되는, 초급 투자자인지,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 투자자라면, 중급 투자자라면,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정의 내리는 기준은 한 3년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은 분명히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작하자마자 주식을 했는데 처음부터 잘해. 그리고 아주 수익이 좋아. 이래서 바로 중급투자자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식투자는 수익이 중급투자자가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수익이 좋더라도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행착오를 해본 사람이 중급투자자예요. 딱 3년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월봉 사이클 상한 파동 이상 경험을 한 분들이 그래도 중급 투자자입니다. 무슨 얘기냐? 종합지수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2005년도, 2006년도,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급 투자자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이제 2012년도니까 뭐, 이 정도는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즉, 뭐, 한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해가지고 한 파동. 이 정도는 경험을 해야지 분명히 나는 중급투자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급투자자가 뭐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이런 큰 파동을 경험을 했어도 살아남은 사람이 중급투자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올라갈 때 이럴 때는 뭐 사면은 먹어요 크게 손실 보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다잘할수 있어요 뭐이때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용 보고 주도 주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종목들 쫓아 사가지고 사면 먹습니다 근데 중급 투자자 분들은 이런 안 좋은 쪽안 좋을 때 이런 때를 경험을 해 봐야지 우리가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래야지 요번같이 이렇게 밀릴 때도 충분히 피하고 잘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스란히 벌고 고스란히 토해내고 또 벌고 또 토해내고 분명히 그러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주식 경험이 암만 길어도 중급 투자자가 아닙니다. 즉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중급 투자자는 어떤 투자자면 투자자냐면 이런 경험을 겪었을 때아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 이렇게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지난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초기 단계에 손절 칠수 있는 사람이 중급투자자입니다. 그냥 단지 이 많은 오랫동안 경험을 했다고 그래서만 중급투자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즉, 지금 보시면 3년 이상 투자를 했지만 월봉상 한 사이클의 파동 이상을 분명히 경험을 해봐가지고 많이 느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저의 기준은 3.13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기준, 종목 선정하는 기준,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준, 시장을 보는 기준, 제 마인드를 컨트롤하는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합쳐진 게 저는 3.13인데, 마찬가지로 중급 투자자 정도라면 지금 매매에 그런 기준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종목은 매매 안 해. 나는 이런 종목은 매매해. 나는 이런 타이밍에만 매매해. 이거는 모르니까 난 버려. 그리고 쉴 때는 또 쉬어. 그리고 배팅할 때는 또 풀로 배팅해. 이런 자신만의 원칙이 있는 투자자분들이 중급투자자예요. 남의 말만 믿고 그 사람대로 따라하고. 물론 전문가, 그게 이제 직접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따라서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중급 투자자 정도면 스스로 설수 설수 있는 투자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스스로 서서 올라가려면 분명히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10% 이내에 무조건 손절하는 투자자가 중급 투자자입니다. 회사 내용이 암만 좋고, 그렇더라도, 내가 매수한 타이밍이 틀렸으면 인정하고, 인정하고, 10% 이내 무조건 손절하고, 다음을 노리는 사람 정도는 돼야지, 중급 투자자입니다. 즉, 지금 종목들 최근에 이제 물려가지고, 30%, 40%까지 손실을 보고 내려오시는 분들 있어요. 투자는 아주 오래 했는데, 3년 이상 하고 월봉 사이클을 몇 번을 경험을 하고 IMF도 경험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락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손실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급 투자자가 되려면 이런 거를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 시장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힘든 과정을 겪었을 때 이거를 기억을 하고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손절매도 잘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매매를 할때그 다음에는 기회가 왔을 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악재가 나와서 요번처럼 밀렸을 때 과감하게 정리하고 쉴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단지 이 중급 투자자 이냐 아니냐. 요걸 요거, 요거 요게 이제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모든 것은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초보에서 중급으로 넘어가고 중급에서 고급으로 넘어가고 할때 과연 내가 이 정도를 갖춰서 준비를 해서 스스로 쓸수 있는 단계가 됐는지 한번 꼭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급 투자자라면 중급 투자자라면 잘될때 긴장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했을 때 오히려 돈을 벌고 있을 때 항상 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라인 때 오면 바로 치겠다 익절 라인을 계속 올리면서 가져가는 투자자가 정말 잘하는 투자자입니다. 즉, 잘될때 긴장해서 내 거를 챙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급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까도 이제 종목 상담 전화 해가지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전에 한번 사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상가격까지 오니까 못 팔아요. 왜? 이때 먹었으니까 이 부분이 생각나서 못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상가격 이상 떨어지면 절대 못 팔아요. 왜? 이게 생각이 나서. 그러고 나서 한 단계 더 빠지면은 아 이때라도 팔걸 마음이 바뀝니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으면 이런 거를 반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영원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챙겨야겠다. 잘될때 긴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중국 투자자입니다. 이런 이런, 이제 잘될 때, 그, 챙기는, 이제 긴장하는, 요런 마인드가 주식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온데다 적용이 돼.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적용이 됩니다.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 2대5 야구선수입니다. 일본 오릭스에서 어저께까지 세 게임 연속 홈런을 치면서 홈런 2위로 올라섰는데요. 여섯 번째 홈런인가요? 여섯 번째 홈런 쳤을 때인가요? 이때인가? 이 보시면 이 던진이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있는데 이 투수가 이 투수가 이때 당시 12게임 연속 세이브를 올리면서 점수를 한 점도 안 내줬어요. 점수를 한 점도 안 내줬습니다. 마무리 투수예요. 근데 구회 말에 이대호랑 붙었는데 투스리 볼칸트에서 걸려도 되는데 걸리지 않고 승부를 하다가 홈런을 맞았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홈런을 쳤어요. 이 투수 같은 경우에는 자만을 한 거죠. 잘될때 내가 더 지켜야 되는데, 즉 내가 실적, 아, 실력이 좋고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오히려 겸손하게 분리하거나 카운트가 분리하거나 상황이 역전될 것 같으면 바로 걸리고 그 다음에서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자만한 거죠.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저도 과거에 많은 그런 경우를 했고요. 뭐 우리가 장을 여러 번의 파동을 겪다 보니까 I.T. 버블이나 이런 때는 뭐 사면은 며칠 동안 상한가는 뭐 기본이었습니다. 그런, 세계, 그런 상황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급락도 있는데 그 올라가는 거에 도취돼가지고 하락할 때 저도 많이 깨먹은 적도 있습니다. 중급 투자자라면 이런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돼요. 내거 챙기는 거, 즉전체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고 내 계좌가 제일 최고입니다. 내 계좌가 5% 이상 깨지면은 일단은 긴장해야 되고요. 10% 이상까지도 간다 그러면 바로 정리해서 그 다음을 노리는 게 중급투자자입니다. 계속 잘 된다고 방심하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자, 모르면 버려라.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중급투자자분들의 지켜야 될 마인드입니다. 제가 지난번 이 시간에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주식투자를 할 때는 내가 좀잘 되잖아요. 그러면 은 매일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도 많이 하고, 물론 장이 좋을 때는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단기 매매에서 매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구간 동안 손실을 보는 사람은 훨씬 더 많겠죠. 근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도 막 매매를 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중간에,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긴 했지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서 조급하게 빨리 샀다 팔았다가 화를 점점 더 키우는 그런 경우가 마음이 조급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급 투자자분들은 특히 중급 투자자분들인데 좀 어설프게 아니면, 이제 손실을 많이 본. 여기서 먹었던 거한 요만큼 내려왔는데 벌써 다 털어내고 벌써 이제 손실 보고 있는 분들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마음이 조급하거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라도 벌어야 되니까 뭐 보이는 대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장이 안 좋은데도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다가 더 깨지고 더 깨지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모르면 헷갈리면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을 노리는 사람이 중급 투자자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즉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나는 아직 초급 투자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급 투자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누구나 다 초급 투자자분도 해가지고 중급으로 가고, 고급으로 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공이 쌓이면서 경험에 대한 그런 걸로 해서 다음번에 기회를 잡아낼 수 있는 이런 마음, 이제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모든 주식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 구간을 다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중급 투자자는 제가 아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매매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 이게 제 기준이죠. 제가 313이라는 기준은 항상 추세의 시작점 조금만 올라가도 절대 저는 추격 매수 안 해요. 왜?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매합니다. 기다렸다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발견을 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여기서 매매를 합니다. 버려요. 이거는. 이거는 버립니다. 이때 발견했으면 이것도 버려요. 왜? 저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종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종목이 만약에 이 위에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종목들 또 이런 추세가 시작이 되는 종목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종목에서 한 100개 정도. 1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내가 요번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아니면 매매할 종목들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모아 놨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네다섯 개 정도는 이런 시작점에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내가 아는 구간이 아니면 버려야 돼요. 근데 모르는 구간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는 중급 투자자라고 나 단기 매매 좀잘 하니까 매매했다가 요런 데서 다 터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여기서 벌고 여기서 고스란히 터지는 사람들은 초보 투자자고요. 중급 투자자 정도 된다면 여기서는 일단 벌 때, 벌때요 정도 되면 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점이라고 생각됐을 때 매매하는 게 중급 투자자입니다. 지금 현재 지수가 아직 바닥은 확인은 안 됐다고 생각이 되지만, 뭐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준비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고 하겠죠.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급변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판단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 하락하는 과정을 요번에 만약에 피하지 못하고, 요번에 꼭대기에서 팔지 못하고 고스란히 가지고 내려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은 어쩔 수는 없죠. 하지만, 하지만 다음에, 어차피 지수는 큰 사이클에서 출렁거리게 돼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빨리 자르고 다음에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가 참을성이 생기고 시장의 주가가 올라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내가 내 기준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다음에 올 시행착오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아무거나 쫓아 샀다가 물려 가지고 물리니까 손절 못 하고 계속 가져 가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 시장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시장, 주식시장 보면은 올라가면은 막 쫓아 사고 싶고, 내려가면은 막 팔고 싶고, 이게 내동매매죠. 내동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지금 은행들, 그리스 문제가 좀 해, 해, 해결이 된다 싶으니까 막 5%씩 급등했다가 또 오늘은 아까 3%씩 막 하락했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 그런 큰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5%씩, 3%씩 막 이렇게 흔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유럽도 이렇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초보, 초보 투자자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로 많이 쉬든가. 아니면 저처럼 어떤 상황이 됐으니까 어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한번 사본다, 사본다. 그리고 손절 놓고 기다린다. 이렇게 기준을 갖고 대응을 하시든가. 이런 기준을 꼭 세우시고 하셔야지 우리가 다음에 있을 기회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제가 이제 한밤의 멘토라는 저녁에 무방 시간에 이번 지난 한주 동안에 중급 투자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그 중급 투자자분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했는데, 시간이라고 했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이제 내용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래서 지난 이제 일주일 동안 해서 했던 이제 고점을,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 리치맵, 리치맵 사이트에 오시면 제 투자클럽에 오시면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했던 이제 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점에 매도를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추세의 시작점이라는 거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벌어졌다가 모였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자리가 우리가 소위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합니다. 근데로 반대로 반대로, 고점 매도는 이거를 거꾸로 놓고 보면 됩니다. 거꾸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즉, 하락 추세의 시작점을 고점으로 잡으면 추세의 시작점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매도했던 거, 이익을,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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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을 내고 매도했던 종목이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기본 원리. 원래 이제 상승 추세에 있거나 아니면 횡보 추세에 있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라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이제 상승 추세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즉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이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고점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라인 때를 돌파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서울반도체도 그랬고, 이 라인, 아, 유비벨록스죠. 유비벨록스도 그랬고, 이 라인 때를 돌파를 못하면 우리가 매도를 해야 돼요. 왜? 상승 추세라면 고점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고점이 높아지질 않, 않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인 때에서 깨지게 되면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상승 추세, 그리고 횡보 추세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이제 언제 매도했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가 꾸준히 이어졌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종목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때 위에서 못 팔고, 여기서 좀 남았다가, 10만원대 좀 사가지고 남았다가, 못 팔고, 9만원대 깨, 9만원대 근처 오니까 저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 때는 분명히 매도를 했어야 돼 왜? 제가 좀 전에 그 설명드린 대로, 만약에 상승 추세라면, 상승 추세라면 고점이 이제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죠? 고점도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는데 만약에 이게 상승 추세라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점이 더 위로 올라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라인대가 지지가 돼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고점 라인대를 돌파 못하고 21이 평선을 깬다. 이런 라인대에서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이런 내용은 이제 어디서 가르쳐 주지는 않죠 그죠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카데미를 하면서 저희 회원분들한테 이제 유료로 하는 내용인데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저녁 시간에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지금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가 이 차트를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추세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 이걸 뒤집어서 놓고 보게 된다면 바닥에 크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바닥 위치에서 저점 라인 때가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될 경우에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라인 때 사야죠. 제가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하는 이런 자리나 추세의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런 자리나 똑같은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거를 잘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모르죠. 그죠? 원리는 이런데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이게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볼 때는 중급 투자자, 고급 투자자 정도 분 되시면 이 정도는 알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종목도 제가 저희 회원분이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는데, 손실이 난종목들한만6천원대 이상에 사가지고 손실이 나서.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 왔다 갔다 할때이 종목을 팔아야 될거예 물어보시길래 좀 기다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쯤 됐었으니까. 근데 좀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올라와서 여기서 이제 깨지면서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14,000원대 14,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했는데 며칠 만에 11,400원까지 밀렸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고점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종목이 저점 라인 때가 올라가고 올라왔으면 마찬가지로 고점도 이 정도에서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고 바로 전고점에서 머물고 있죠.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아니면 바로 이때 쳐야 됩니다. 이때 손절 못했으면 이때부터에서도 벌써 30% 가까이 손실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에서 50% 손실 날 뻔했습니다. 이거를 위에서 정리를 하고 빠졌죠. 제가 최근에 주식을 안 샀다고 했으니까 현금을 그대로 갖고 여기까지 내려왔죠. 우리가 주식을 살때 20%만 싸게 사더라도 주식 수가 25%가 늘어납니다. 즉 제가 이제 시간이 다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는데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제 리치맵 사이트에 오시면 이성대의 313 투자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오시면 제가 무료방송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녹화해 놓은 게 그대로 있어요. 지난주 거 중급 투자자분들을 위한 방에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한번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뭐 유료로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뭐 제가 그래도 이런 이슈, 이런 이제 타이틀을 걸고 하기 때문에 무료로 알려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어, 혹시 이제 이런 고점에서 나는 매도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그 무방, 녹화해 넣던 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이 종목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고점에서 다 매도하고 바로 밀렸던 거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자, 뭐 내용이 이제 신호대로 안 가면 의심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아카데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금 다섯 번째 강의까지 지금 하고, 아직도 이제 7월달까지 좀 남았는데, 뭐, 혹시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제 투자클럽에 오셔서 상담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후, 잠시 후가 아니죠. 10시 반, 10시 반인데 제가 10시 10분부터 무료 방송 그 카페를 열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일찍 오셔 가지고 좀 상담도 받으시고 그리고 뭐 종목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종목도 좀 물어보시고 하시면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모레 방송에 꼭 참석하셔서 예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였습니다.